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새해가 밝았으니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요. 오늘의 메뉴는 짠! 네, 이렇게 해서 12가지 핫도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명랑핫도그가 총 13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숯불갈비 맛은 이제 품절이 됐고 나머지 12개. 기본 통갈래떡, 전부 핫도그, 목매 치즈, 더블업 체다, 모짜렐라 인더, 모짜 체다, 통 모짜, 감자 핫도그, 모짜 매꾸마, 고구마 통 모짜, 감자 통 모짜. 이렇게 해서 12가지입니다. 이쪽은 설탕을 뿌린 거고요. 이쪽은 설탕을 안 뿌렸어요. 유청이 굉장히 많아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르겠다, 뭔지. 안 물렁나. 케첩도 큰 걸로 준비했어요. 케첩도 싹 뿌려서.
저 원래 핫도그에 설탕 안 찍어 먹거든요? 근데 왜 핫도그에 설탕을 묻힌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달달하면서 맛있네. 핫도그엔 케첩. 이게 감자 그거는 감자튀김이랑 핫도그랑 같이 먹는 느낌? 뭔가 마탕이 겉에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입니다. 마지막에 먹었던 게 좀 매콤해가지고 살짝 입이 얼얼한 정도의 매콤함? 느끼한 게 싹 사라졌어요. 그거를 한 중간쯤에 먹었으면은 마지막에 그래도 느끼함 없이 그래도 싹 정리해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병랑아토그 전 메뉴 먹기 갈비 맛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12개나 먹었습니다. 제가 배부르면 잠이 오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요청 많이 해주신 핫도그 먹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